좋아요 눌러주세요. 구독 눌러. 아유 오늘 빨간 날이네. 아유 오늘 쉬는 날이다. 아유 너무 행복해. 아 근데 그나저나 왜 빨간 날이지? 아 오늘 나빠! 오늘 석가탄신일이다. 어? 네 왜요? 여보. 네. 오늘 석가탄신일 아니야 야 멍청아. 석가탄신일이야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오늘 빨간 날이잖아. 아니야. 아 오늘 석가탄신일 아니고. 어. 오늘 어린이들 어린이날이야 어린이날 여보. 아 벌써 그렇게 시간이 그렇게 됐나? 어린이날이야? 5월 5일이라고? 그래 오늘 5월 5일이야 여보. 어? 무슨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석가탄신일이라니. 그랬나? 어린이날이면 애들 선물 사줘야 되는데. 아이 에이 어떡하지 여보. 그러지 않아도 내가 좀 꼬불 쳐놨어 돈을 여보. 그래 내가 그러면은 돈을 하지. 응. 나 그러면은 이 돈을 가지고 빨리 애들 선물 사올게. 그래. 좋은 걸로 사오고 싼 걸로 사오고. 아니야 비싼 걸로 사와도 되고. 그래 애들 지금 어디 있어? 봉수는 자 지금 위에서. 위층에 있어요. 요르는. 요르도 위층에 아 요르는 나가 있어. 외출했어. 아 오늘 친구들 놀러 가갔나? 응. 알았어 내가 빨리 사올게. 그래요. 아이 이거 오늘 어린이날인 거 깜빡하고 있었네. 아 애들 선물 빨리 사와야지. 아 애들 선물 뭐 사줘야 될지. 아 나 빨리 들어가 봐야겠다. 아 이거 장난감이 되게 많네. 뭐 사줄까 너무 고민되는 걸. 아 저기요 아가씨. 아 네 네 어서 오세요. 아 그 다름이 아니고 그 어린이날이라서 저희 딸하고 아들한테 그 선물 좀 할까 하는데. 아 아들분하고 딸분 나이가 어떻게 되시죠? 아 7살이고 9살이에요. 9살이면 뭐 저쪽에 보시면 최신형 게임기가 있거든요. 아 진이. 오. 네. 어, 이거 이게 격투 게임인데 되게 요즘 잘 나갑니다. 딱 하나 남았어요 어린이날이라서. 오, 그럼 이거 무조건 사야겠네 이거. 봄서 그거랑 요즘 7살 여자애들이 저희 상점에서 네, 가장 많이 사간 네. 인형 중 하나가 네. 여기 옆에 진열돼 있는 곰돌이 인형입니다. 곰돌이 인형, 아 이거 마음에 든다. 저것도 하도 인기가 많다 보니까 딱 저거 하나 남았어요. 어, 그래요? 그러면은 자. 자, 가격은 이 정도면 되겠죠? 아, 네. 아, 감사합니다. 많이 파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감사합니다. 야, 이거 최신형 격투 게임이랑 이 곰돌이 인형이면 애들이 엄청 좋아하겠다. 야, 이거 애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그 어린이날이라고 또 이렇게 챙겨주는 아빠는 별로 없을 거야. 아유. 여보. 왔어. 사왔어. 뭐 사왔어? 그 뭐냐 그 봄수한테는 최신형 격투 게임 이거 이거 엄청 좋아할 거고 그리고 유로한테는 곰돌이 인형. 아 우리 딸하고 아들내미가 엄청 좋아하겠다 여보. 그럼. 그럼 봄수 위층에 있지? 아 그럼 내가 봄수한테 주고 올게. 엄청 좋아할 거야. 알았어. 애들 봄수가 얼마나 좋아할까? 봄수야. 그래 뭐 하고 있었어? 어 자다 일어났어? 봄수야. 오늘 어린이날이라서 아빠가 선물 사왔지. 하하하. 자 이거 봐라. 짜자잔. 오호 이거 최신형 격투 게임. 아빠 감사합니다. 그래. 오늘 어린이날이니까 이렇게 선물 주는 거야. 재밌게 해. 자 이제 요루한테만 주기만 하면 되는구만. 아 뭐야 요루 온 거 같은데 여보? 어어 다녀왔습니다. 요루한테 이거 주면은 깜짝 놀라겠지. 아빠 아 요루야
있잖아 있잖아 오늘이 아. 그거 어린이날이잖아. 아 그치 어린이날이지. 그래서 아빠가 아 근데 아. 그 내 친구 진혁대 있잖아. 어. 걔 동생이 여자애인데 5살이거든? 어어 근데 그 진혁대 아빠가 그 동생한테 글쎄 인형의 집을 사줬다는 거야. 인형의 아, 집? 너무 좋겠지. 응 나도 인형의 집 갖고 싶은데. 어어 아니 너무 부러운 거 있지. 어 인형의 집 진혁대는 그런 아빠를 둬서 정말 좋을 것 같아 나는. 아 인형의 집 인형의 집 여보 여보 어떡해. 어떡하긴 어떻게 바꿔야지 여보. 알았어 내가 그럼 장난감 가게 가서 인형의 집으로 바꿔올게. 그래 빨리 바꿔와. 요리 실망하겠다. 알았어. 아이고 인형의 집 그거 사와야겠네. 아 안녕하세요. 아 또 오셨네요. 아 저희 딸아이가 그 곰인형 말고 그 인형의 집을 갖고 싶어 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그 바꾸러 왔어요. 아 마침 인형의 집도 방금 딱 두 개 있었는데 딱 하나 남아가지고 이제 저 진열된 것밖에 없거든요. 아 인형의 집이 아 여기 있다. 네네네. 이거 바꾸고 갈게요. 네 안녕히 가세요. 아 이거 요루가 엄청 좋아하겠다. 빨리 가야지 집에. 이거 요루가 이거 인형의 집 사온 거고 알면은 엄청 좋아하겠다. 야 일단 숨겨놓고 자 집에 가볼까. 아하 아빠 왔다. 우와 저거 봐봐 엄마 저기 그 유병 뭐더라 요즘 유행하는 구체 관절 인형인가? 그 앨리스 어, 진짜 너무 이쁘지 않아? 머리카락 하면서 이 손톱 봐봐 진짜 같아 진짜. 요루야 그렇네. 오. 아 진짜 저거 너무 이쁘다 저거 갖고 싶다. 와 앨리스 인형 너무 이쁘다. 똥 마려 화장실 갔다 올게. 여보 저거 구체관절 인형인가 앨리스 인형인가 그 저거 나 인형이 지금 사왔는데 이거 줘야 돼 아니면 저거 사줘야 돼?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예요. 딸이 저렇게 앨리스 인형을 원하는데 그치 가까워야지. 가까워. 아 알았어 그럼 갔다 올게. 아이 힘들어 죽겠네. 아이씨 아 여기 갖고 싶은 게 많은 거야 얘가. 아예 그 구체 관절 인형인가. 아 그걸 교환해야겠네. 아이 안녕하세요. 어 또 오셨네요. 아 그 다름이 아니고 저희 아이가 그 인형의 집 말고 그 구체 관절 인형인가. 아 앨리스요. 아 네 그게 갖고 싶어 하는 거 같더라고. 어 여기 있다. 네네네네 저 이걸로 교환해 갈게요. 네 네 안녕히 계세요. 아이 안녕히 가세요. 아이 진짜 이거 우리 아이가 이거면 되겠지. 이제 이거면 딱 마음에 들어 하겠지. 빨리 집에 가야겠다. 요루루가 얼마나 좋아할까. 어떡해 어떡하지 이거? 요루루 인형을 맨홀에 빠뜨려버렸네? 아 이거 어떻게 하면 좋지 이거? 아유 이거 뜯어버려야 되나? 아이 어떡하지? 아 큰일 났네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 아 이거 어쩌면 좋지? 아이 여보한테 뭐라고 말하지? 요루한테 뭐라고 말하고? 아이고 요루가 이거 선물 안 해줬다고 엄청 삐질텐데 어린이날인데. 아 이거 어쩌면 좋아. 저 하수도에 빠뜨려가지고. 아 일단 집에 들어가 볼까. 여보 왔어요? 바꿔 왔어요? 여보. 어디 있어 선물은? 요루 빨리 기다리고 있었어. 요루도 위해서. 그게 아니고 그러니까. 그 내가 요루루 선물을 사오고 있다가 넘어져가지고 하수도에 빠뜨렸어 선물을. 무슨 소리예요 여보. 말이 되는 소리래요. 농담하는 거지? 아이 그런 게 아니고 내가 빠뜨려버렸는데 어떡하지. 요루가 어떻게 아 여보 무슨 소리 하는 거야.
지금 요르가 지금 설레어하고 있는데 우리가 지금 선물 준다는 거 꿈에도 모르고 있을 거 아니야. 아니 그래도 내가 빠뜨리고 싶어서 빠뜨렸나. 넘어졌는데 어떡해. 어 왜 헛승질을 내냐고. 아이 진짜 여보는 하나부터 열까지 제대로 하는 게 없어. 뭐? 지금 몇 번째 선물을 바꾸고 오고. 뭐 하나부터 열까지 내가 뭐 제대로 하는 게 없다고? 아니 내가 얼마나 열... 어? 뭐? 내가 얼마나 열심히 어 일을 해가지고 어? 이렇게 이렇게 쉬는 날에도 애들 선물 사려고 내가 저로 갔다가 일로 갔다가 벌써 세 번째야 어? 그러니까 처음부터 구간 인형인가 구체 관절 인형인가 처음부터 사왔으면 세 번이나 왔다 갔다 걸을 필요 없지. 그렇게 불만이면 여보가 사오든가. 왜 나한테 그래 어? 와 웃기고 있네요. 선물은 여보가 사오고 나는 어? 아들 딸들을 위해서 지금 밥을 해놨잖아. 밥을 이거 보여 안 보여? 아이 뭐 이거 이런 건 나도 하겠네. 여보가 사오든가 어? 왜 나한테 그래 맨날 어? 아 내가 사러 갔으면 여보는 뭐 끼케봐야 라면밖에 더 끓일 줄 알아요? 거참 이거 진짜. 아, 엄마, 아, 아빠 왜 싸워? 아니야 별거 아니야. 아니 나는 어린이날에 막 인형 막 안 받아도 돼 나는. 요래 다 들었어? 다 들었어. 물 마시러 내려왔다고 들었는데 어린이날에 좋은 날이잖아. 그러니까 막 인형 같은 거 없어도 엄마랑 아빠랑 나랑 오빠랑 넷이서 막 재밌게 막 보내는 게 난 더 좋으니까 안 싸웠으면 좋겠어. 요루 철들었네. 아빠 미안해 요루야. 엄마도 미안해. 괜찮아. 엄마 아빠 사랑해요. 나도 사랑해. 나도 사랑해. 나중에 더 좋은 거 사줄게 요루야. 아이 괜찮아. 여보 봄수 불러 밥 먹자 이제. 아 요루야 봄수야 내려와 밥 먹자. 우리 딸 철들었네.